하지만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 홀득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사실상 네. 다음 라운드 진출은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3차 예선의 시드와도 관련이 되어 있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네. 태국의 5만 관중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 우리 선수들 잘 싸워줬습니다. 이재성, 손흥민, 박진섭의 릴레이 골로 우리가 3-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 승리는 좀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는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성실한 경기였다. 선수들이 네. 본인의 색깔을 보여줬다. 네. 아,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아시아 팀을 상대로 했을 때에 쉽게 대비해서는 안 된다. 네.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1차전의 경기였었고 또 오늘은 또 그거를 또 거울 삼아서 잘 보여줬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 태국 적지에서 우리 선수들이 한국 축구에 자존심을 세운 그런 멋진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대한민국